시장에서 저평가된 유망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종목공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의 김병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오늘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중국 시안공장 삼성 투자 부분 등이 확대가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1차 파동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디스플레이 부분들 투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가 또 확대될 때마다 필요 장비가 있는데 그 회사는 비아트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일 비아트론이라는 회사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지금 대면적화 부분들 화질 자체도 화소 자체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화면 크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 비아트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장비 부분이 인라인 쪽과 그다음에 배치 라인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장비가 약 80%가 배치 장비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20%를 이제 인라인 관련된 부분들인데 배치는 500도씨 이하의 어떤 저온과 조속 관련된 어떤 글라스 부분들에 대한 가공 기술이고 그다음에 인라인 같은 경우는 500도씨 이상 고온과 고속 관련된 프로세스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근데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배치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아트론은 인라인 쪽과 배치 라인 두 가지 부분들을 생산을 하면서 고화질과 고화소의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OLED 쪽 부분들이 원하는 장비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트론에 대해서 쭉 소개부터 해주셨는데 그런데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물론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의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먼저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좀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 1월 달에 CES가 있었습니다. 1월 달 CES에서 삼성과 LG 쪽에서 두 회사가 공표를 했던 부분이 OLED TV 양산 부분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공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LG 쪽은 하반기부터 양산 부분들이 진행이 됐지만 삼성 쪽에서는 지금 A3 라인 관련된 투자 부분들을 계속적 지연시키면서 과연 OLED TV 양산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양산 기술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 양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MD 쪽에서 매출 구성 부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 심리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부분이 계속 하락 부분들이 나왔고 관련 장비 또한 계속 어떻게 주가 부분들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던 가장 큰 모멘텀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삼성 SDI와 JL모직이 최근에 합병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JL모직 같은 경우에는 노바엘리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OLED 소재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특허 부분들을 이미 기술력 부분들을 확보를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이 JL모직과 삼성 SDI가 합병 관련된 부분들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진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투자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A3 라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플렉서블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대한 투자가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관련 기사 부분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아트론은 물론 작년에 주가 부분이 삼성 쪽과 LG 쪽은 지금 양산 관련된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LG 쪽에서 지금 OLED 패널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 쪽과 일본 쪽에서도 지금 구매 의사 부분들과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쪽에서도 OLED 패널 부분들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모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 SMD 쪽에서 2-4분기 내에서 A3 라인의 투자 부분들을 확대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이 두 가지 모멘텀이고 세 번째로 보실 부분이 이 두 가지를 제외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장비 관련된 회사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이 거의 한 60에서 70% 집중화되는 경향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아트론은 삼성 쪽에 물론 삼성 측에서도 비중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통적으로 비아트론의 상당 많은 매출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어떤 드라이브 부분들을 거르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도 어떤 투자 부분을 했을 때 어떤 법인세 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투자 부분들을 좀 독려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된 매출 부분들이 1, 2년 안에 비아트론의 한 70%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부분들은 LG 쪽에서 OLED 패널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 쪽과 그다음에 일본 쪽의 판매 부분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의 시안 공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디스플레이 업황 부분에서 지금 중국의 중국 정부의 투자 지원 정책 부분까지 합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로 보실 부분이 삼성 측에서 A3 라인 관련된 투자 부분들을 활성화할 경우에 비아트로이나 테라세미콘 이런 관련 종목군들의 추가 상승 부분들, 추가 상승 모멘텀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지연 소식으로 인해서 이거와 같은 우려감으로 지난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투자도 이제는 다시금 재개가 되고 여러 가지 이 밖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고객사의 다변화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에 힘입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나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난해는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좋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 부분들이 이 실적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을 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BOE 쪽에서도 이미 납품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비아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7세대, 8세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 6세대 부분들을 투자 부분들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아트로는 5.5세대부터 8세대까지의 어떤 그 레퍼런스 부분들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매출액 부분들은 전년 대비 지금 한 80% 증가한 한 6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부분도 지금 예상치로 부분들 한 200% 정도 상승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처음에 비아트론을 설명드리면서 이 회사는 대부분의 이 디스플레이 경쟁 회사들이 배치 장비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 부분들에서 독보적인 부분이 인라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부분들이 한 20% 정도 어떻게 고온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서 약간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영업이익 부분들을 올리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바닥을 다진 비아트론의 주가 향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 주가 부분들이 지금 작년에 상당히 많이 좀 빠졌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작년에 하락 부분들 2만 원대까지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하락이 계속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A3라인의 투자 지연 부분들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일부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12,000원 지금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라인 장비 성장과 중국 시장의 어떤 확대, 고객 다변화 정책, 그리고 이 부분이 플렉셔블 라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올해 애플 아이워치와 갤럭시 기어 관련된 투자 포인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 주가 부분들은 17,000원 정도 설정드리고 기준가는 1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비아트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함께해 주신 분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자문팀의 김병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